그리스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기원전 495년부터 기원전 429년까지 66세 사망. 재위는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전 429년까지 38세 즉위 30년간 통치. 아테네의 정치가 군인이고 아테네 황금 시대를 연다.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절정기이며 예술과 문학을 장려하고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한다. 귀족 집안 출신이나 민중파의 지지를 받고 친구인 철학자 아낙사만드로스의 도움을 받는. 페르시아 전쟁에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을 맺어 그리스 맹주로 자리 잡는다. 기원전 480년 그의 나이 15세에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테미스토클레스의 지휘 아래 페르시아의 크세르 크세스 1세를 완파한다. 델로스 동맹으로 그리스 맹주가 된 아테네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다. 기원전 461년 34세 도편 추방으로 정적 키문을 제거한다. 대중영합 정치를 피고 아테네 지배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권력을 공고히 한다. 기원전 460년 35세 아테네의 맹주에 반대하는 스파르타와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돌입한다.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가 메가라, 아르고스와 동맹을 맺자. 이에 반발한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싸운 것이다. 기원전 451년 44세 키문이 복귀, 스파르타와 5년 휴전 협정 체결. 키모는 해외 원정 군사령관을, 페리클레스는 내정을 맡기로 서로 협의. 키프로스 이집트에 파병. 기원전 450년 45세 이집트에 페르시아 반란을 지원했으나 실패. 나일강 삼각주 페르시아를 포위했으나 전투에서 패배 아테네군이 괴멸됨. 기원전 445년 50세 스파르타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바다는 아테네가 육지는 스파르타가 지배하는 체제가 유지된다. 기원전 431년 64세 스파르타와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돌입한다.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2세가 아테네와 전쟁을 선포. 기원전 429년 66세 역병으로 사망.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의 승리로 전쟁은 끝난다. 아테네의 몰락.